아, 나 대학 어디 가지? 가 고민이시라고요? 아, 내 딸, 아들, 내 제자가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 가 고민이시라고요? 이런 고민을 앓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있는 학생,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위한 본격 라디오 방송 대학보기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찾아온 대학보기기의 진행을 맡은 관이 웅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운이 좋게도 본선까지 올라왔잖아요. 민간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소감이요? 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붙을 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이 돼 돈이 많아 경력이 많아. 맞아.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왕 이렇게 붙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이왕 이렇게 온 거 오늘 한번 우승까지도 노려봅시다. 우승 좋죠. 네. 그런데 정웅 씨는 네네. 어떻게 대학 보기기에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SNS에서 대학 보기기 홍보하는 걸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계열 예능전공 MC 특기로 재학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C 자리는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또 곧 개국되는 캠퍼스TV라는 채널에 한라인 캠퍼스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현재 리포터를 맡고 있거든요. 어머나 잘 나가. 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성화 대학 혹은 촉망받고 있는 대학의 학과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보다 많은 대학 정보를 배우면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민가 씨는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셨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SNS 홍보를 통해 알게 됐고요. 똑같아. 저는 지금 채널 캠퍼스TV의 청춘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또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보객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네네. 대한민국의 대학과 청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어요? 맞죠. 대학과 청춘하면 바로 저희라는 말이죠. 맞아요. 21세 청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말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하여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 네. 말로만 들어서는 그냥 대학에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코너 소개 좀 한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만들고 싶은 코너를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로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네네. 피디님, 피디님은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하신 편이세요?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신 편이세요? 저는 공부를 한 편이죠. 아, 공부 잘하셨으니까 피디님이 되셨겠죠? 그렇죠. 정웅 씨는요? 네네. 저는 뭐 운동 선수를 하다가 포기도 하고, 네. 뭐 랩도 했다가, 어머나. 지금은 결국에 MC 쪽으로 해가지고 대학을 다니고 있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네네. 요즘은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 만큼 이것저것 배워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네. 청춘들의 꿈도 다양하게 생기고 있다고 해요. 네네. 학창시절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기술 그리고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네. 너무 아쉬운 게 자신이 원하는 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이 대학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코너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의 주제 항공운항학과인데요. 항공운항학과요? 네. 아, 너무 생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운항학과를 택한 겁니다. 네네.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운항학과인데요. 네. 오늘의 학교 이 두 곳 굉장히 치열한 곳이라고요. 그래요? 먼저 한국항공대학교는 현재 63년 전통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와 더불어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가상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성적도 어떻게 높아야겠네요? 네, 2등급 내외는 나와야 된다고 들었어요. 2등급이요? 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등급이야. 2등급? 어렵지 않아요. 노력하면 다 된다는 어른들의 말. 예. 네. 아, 그리고 제가 학교를 검색해보니까 네. 항공우주센터도 있고 박물관도 네. 있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던데요? 맞아요. 그만큼 시설이 잘 돼 있는 만큼 한국항공대학교가 탄탄하다는 말이죠. 아~ 그럼 이제 한서대학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요. 현재 동북아 최초 1.3k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높은 취업률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비행 가상 시뮬레이션 3D 체험도 가능해서 신입생분들도 연습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신입생이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성적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되죠? 여기는 이번 연도 일반 전형이 평균 1.8등급이었어요. 와, 6등급인 나는 꿈도 못 꾸네? 너는 꿈도 꾸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네. 최신 항공 기자재들이 있어서 실습에 굉장히 유리하대요. 기자재가 많으면 정말 학교 다닐 때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항공운항학과에 대해 오늘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요? 네. 성적이 1.8등급인데 어떻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그런가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화장품 피부 미용과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학 보객이 첫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퍼니하고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웅이 씨는요? 저도 진짜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에서 같이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네네. 저희의 목소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또 들어주시잖아요. 너의 그게 목소리가 제일 들려. 기뻐요. 이종석. 네. 너 이종석 닮았잖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저희 라디오가 청춘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네. 청춘하면 떠오르는 곡. 자, 신해철의 그대 얘기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이 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사랑해요. 저도요. 일단은 네, 저희를 뽑아주신다면 재미있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청취자분들에게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진짜 저희가 네. 같은 20대 초반이고 네네.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맞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아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꼭 붙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